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토대로 투자 승패를 노릴 수 있는 한 방을 결정해보는 시간,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시작합니다. 연휴 동안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던 뉴욕 증시의 흐름이었는데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닉 티미라우스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 25BP 그리고 봄에 멈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연휴 동안 체크해볼 이벤트들 몇 가지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주목할 만한 이슈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지난주에 잠깐 속도 조절하나 싶더니 그러니까. 네, 금세 또 그 낙폭을 다 회복해냈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최근의 증시가 강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투자 심리 개선에 가장 긍정적인 흐름을 줬던 거는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약간 뭐 니키리스크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공식 연준 대변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네. 일단 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올 3월 정도에는, 그러니까 올 봄 정도에는 금리가 동결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개선에 크게 좀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왈가왈부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판단할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부터 증시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이유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지난해 10월 데이터부터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11월부터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들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 또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좀 경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이제 정책 전환의 시기가 좀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중국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난해 겨울을 이제 지난 겨울 이제 접어드는 시점부터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유럽의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기후가 일단 온난한 부분의 영향도 있기도 했었고요. 예예. 또 하나는 다양한 대체 수요선들을 좀 공급선들을 좀 확보하면서 유럽의 에너지 특히 천연가스 저장고가 가득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또 날씨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이 좀 덜하다 보니까 네. 현재 수준에서 보면은 뭐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대략 한 70%에서 90% 정도의 저장고가 좀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연초 증시 흐름을 좀 견조하게 이끄는 요인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시점의 움직임들이 그러면 올해 뭐 지금 연초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좀 지속이 될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볼 부분이 이제 과거 저희가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S&P 500 지수와 물론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흐름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네.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이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라든지 이런 금융주들의 이제 파산 이런 네. 내용들이 들리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증시에 좀 하락 영향을 좀 크게 줬던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과연 그럼 그때만큼의 충격이 올 수도 있느냐? 뭐 당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죠. 그렇군요. 네, 그럴 가능성은 일단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추이가 좀 이렇게 가고 있긴 한데 그러면 여기에서 좀 보실 부분은 뭐냐면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을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올해 S&P 500 지수의 움직임만 당장 보더라도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적 저항에 좀 도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동평균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한 200일 이동평균선 저항이 좀 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2021년 11월 고점 형성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하락 추세에 상당히 좀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 좀 저항에 와 있는 부분에서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지금 현재는 상방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플레
경제가 또 생각보다 또 꺾이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의지가 한 번 더 피력이 된다라고 하든지 그쵸.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불안하죠. 저희가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예. 없잖아 있잖아요. 그쵸.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라든지 또는 지금 유럽의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들이 현재는 수면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또 지정학적 과 관련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또 튈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저희가 연휴 동안에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지금 3월 대공습을 또 준비하고 있다라는 또 내용이 그렇군요. 또 들리기도 했었기 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좀 향후 전개가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 일단 세 가지 말씀해 주셨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유럽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개선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1월에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달려올 수 있었던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제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기 때문에 정말 이게 계속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까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지금 또 시장이 조금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세 가지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인플레이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피크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분명히 뭔가 좀 암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부분들? 뭐 방금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일단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좀 경감이 되다 보니까 미국 내 또는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금융 여건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뭐 미국의 금융 환경 지수를 나타내는 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실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주요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또는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주요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좀 특이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뭐냐면 단기채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채 금리는 빠지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 폭이 좀 더 심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작년에 주식과 채권 동반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최근 한 3개월 동안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실제 특히 장기채 중심의 채권 시장이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결국엔 이제 이 흐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부분을 저희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970년대식의 인플레이 재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일단은 1970년대 에서 80년 초반으로 좀 넘어오는 시점에서 보면 네. 실제 한 차례 1970년대 초반에 한 차례 인플레이를 겪고 나서 이게 이제 주황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한번 잦아들었거든요. 잦아들었다가 다시금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가 급등하는 그러니까 연준이 걱정하는 건 이런 것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긴축의 끈을 쉽게 놓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연준의 입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서비스 관련한 부분이라고 그쵸. 좀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실제 뭐 지난 2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그때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상품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예. 실제 상품 가격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 좀 꽤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선이 이제 서비스 물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서비스 물가는 상당히 이게 가격 탄력성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완전 다르네. 네, 높지가 네. 않은데 이게 한번 탄력성이 붙게 되면은 이게 또 흐름이 끈적하게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70년대에 그랬었고요. 네, 그랬었죠. 네. 그게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한번 비교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마켓맨 시간에서도 한번 이걸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상당히 빡빡하고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예. 하면 지금 보시면은 실제 내가 당장 일자리를 잇는다 하더라도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그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거의 1.7개 정도가 되니까 네. 지금 당장 나가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조건에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빅테크 중 그러니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 정리해고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임금 상승 압력을 계속해서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 데이터가 이제 2000년 이후에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구직자, 재직자와 구직자 간의 이 임금 상승 폭이 보시면 역대 최대 수준 좀 벌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가 향후에 이 서비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낮아지는 수준은 결국엔 이 구직자와 재직자 간의 임금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시점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임금의 하락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네.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게 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도 지켜보고 있고 저희도 지켜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임금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기를 기대는 하지만 과연 이 스티키 끈적한 물가가 계속 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임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PMI도 봤더니 52로 올라갔을 정도로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유럽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유럽은 아무래도 지금 본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그런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 있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여전히 좀 변수는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밤에 이제 S&P 글로벌에서 제조업 또는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제조업 PMI라든지 비제조업 서비스 PMI를 이제 발표했는데 유럽 쪽은 소폭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뭐 네.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PMI는 기준선을 50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50을 좀 하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타난 이제 저희가 나타난 경제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화한 CT에서 나온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있거든요.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유럽 쪽은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좀 하방 압력이 커져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펀드 자금들도 보면 일단 미국 쪽보다는 오히려 유럽 쪽을 좀 더 선호하는 모습들이 좀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앞서 계속 이제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들 좀 많이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러시아산 원유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로 만들어진 상품과 관련한 부분들도 이제 제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제 변수는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러시아도 다시 한번 또 대대적인 공습을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참고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러시아로 갑니다. 네. 러시아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또 유럽 증시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체크 포인트들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일단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매달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대략 한 3,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이 부분은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한 번쯤은 참고할 만한 지표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올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올 연말에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올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 즉 꼬리 위험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보고 있는지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일단 올 연말에 보면 대략 한 3,800에서 4,000선 정도가
일단 S&P 500 올 연말에 대략 그 정도 선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4분의 1 이상 정도가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한 4천에서 4,200 선 정도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올해 계속 좀 보합권 그렇군요. 증시 흐름을 예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그러면 꼬리 위험이 될 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역시 인플레이션이 제1 꼬리 위험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지난달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이 우려가 좀 더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미묘하게 좀 늘어난 부분이 바로 매파적 중앙은행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앙은행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게 지금은 계속 시장의 자료 화면을 좀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완화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큰데 일부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중앙은행이 상당히 견고한 그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 는 좀 저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화면상으로 확인해봐도 높은 인플레나 경착륙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번 달 대비해서 우려치가 좀 낮아졌습니다. 네. 예, 근데 매파적인 중앙은행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걸 확인해 보면 우리가 연준에 대해서 여전히 좀 경계감을 갖고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또 네. 올해 첫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도 예. 하고요. 올해 일부 그 이제 위원들이 바뀌었거든요. 실제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중에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만 존 윌리엄스 총재만 이제 당연직이고요. 나머지 이제 네 명은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특히 올해 바뀐 위원들 같은 경우는 약간 중도 성향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기조 자체는 아무튼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한 그 흐름을 유지하는 데 있다라고 계속 이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이전까지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 여러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굿모닝 글로벌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성공 투자 M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